가끔씩 전투에서 의심할 바 없이 무기를 던지고 만약 무기를 던지고 그리고 그들의 적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죽음을 피할 수도 있을 거라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어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 무슨 말이든 하고 무슨 짓이든 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말이죠. 내용 자체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살려고 한다면 전쟁터에서도 무기를 던지고 항복합니다. 무릎을 딱 꿇고 항복할게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음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니냐. There can be no doubt이죠, 그죠? 자, 주어고, 주어 there 동사구 다음에 보충으로서 명사구 꼭 와야 되는 것이 no와 doubt이죠, 그죠? 다음에 oughtn embedder, oughtn이 하나의 부사어이고 embedder 역시도 부사어, 그죠? 주어, 동사, 보충어, 부사어, 부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that 이하의 문장입니다. 이 that을 뭐라고 해놨냐면 보통 이제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문법적 요소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게 원래 이게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원래의 형태였죠. 주어였는데 그 자리를 지금 대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니까 이건 대열은 원래 부사거든요. 부사인데 거기라고 하는 부사인데 이게 주어노릇을 하고 가짜 주어 대신에 그러니까 주어 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어 권한을 대행하는 녀석이 대열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어는 이게 있는 이 녀석이죠. 이게 왜 그러면은 대행을 세워놓고 주어는 뒤로 빠졌느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end weight입니다. 끝에를 무겁게 한다는 거죠.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밑에다 삼각형 받침대를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뒤로 탁 기울어져요. 기울기가 뒤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들 간의 약속에 언어를 만든 영어권에서의 약속. 그래서 자, 뒤에 주어로 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절이고 접속사가 와 있고 다음에 주어고 동사 보충어. 그렇죠? This라고 하는 명사구에서 꼭 와야 되는 두 가지 요소는 앞에 지로관사, 눈에 여기 보이는 지로관사와 명사. 그죠? 그리고 보충으로 하나의 부사어로 하나의 절이 와 있죠. if절. if절입니다. 이것이 보충어. 만약에, 보충을 한다. 부사어입니다. 만약에, 무기를 버리고, 그리고, 적 앞에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 자기를 쫓는 사람 앞에 무릎을 탁 꿇는다면, fall on his knees. 그죠? 그런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 가짜 주어. 주어 대행이 있고 주어는 뒤에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위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어 대행이 와 있고, 그죠? Other ways of escaping death. 이 녀석이 원래는 주어죠. 원래죠. 그리고 명사구입니다. Other가 ways. 수식어 하나. 이거는 그냥 필수적인 수식어는 아닙니다. 그냥 수식어입니다. 필수적인 수식어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게 ways가 단수면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관사 은이 와야 되겠죠. 은이 와야지 모음이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another way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수형이니까 복수형의 부정관사는
지루한 사죠. 그래서 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otherways가 된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나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ways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전지사구. 전지사구인데 절이 와 있네. 그죠? 전사 더하기 명사 자리에 절이 하나 있죠. 동사 보충어 절 ing절.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절은 대개 ing절입니다. 그죠? 아니면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이거나 만약에 a man 주어고 동사로서 is willing 와 있는 겁니다. 진행조 동사 어떻게 되나요 이거? 동사구의 구성은 현재 시제 더하기 진행조 동사 더하기 동사 will입니다. 이때의 will은 동사입니다. 조동사가 아니라 법조동사 모델이 아니라 그냥 동사예요. 진행조동사로 되어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이게 보충어입니다. 이번에는 이것 자체가 명사절이죠. 그죠? 이것 자체가 명사구가 아니라 그냥 절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로서 이렇게 있는 경우 전치사구는 지금 명사를 뒤에 꾸며주고 있는 하나의 명사구 이게 명사구로서 보충으로 온 경우고 이건 절이 보충으로 온 경우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주어 대행이라고 하는 것 개념 그렇죠? 그것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좀 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이거 최후 진술을 보실 때는 영어 문장의 운구, 운율을 잘 보세요. 운율을 딱딱 맞추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조에 무슨 뭐 사삼사 뭐 이런 것처럼 뭐 나름 운율을 영어에서도 운율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글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